예, 예. 혜란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 이거 다 방법이 있죠. 제가 당장이라도 가서 혜란이 데려오고 싶지만은 형규한테 양보해야죠. 그래서 형규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누구보다도 형규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좋아하긴 뭘 좋아해요. 간신히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는 애한테 그걸 가르쳐주면 어떡해요. 괜히 혼란만스럽게. 아니, 형규가 마음을 정리해요? 아, 그래? 우리한테 와서 그랬어. 다시는 저 혜란이 찾지 않겠다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공두깨 같은 소리래요? 어? 할머니가 혜란이를 받아주시겠다는 마당에? 할머니도 진심은 아니셨잖아요. 야, 공연한 일 했다. 이제 와서 저 형규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텐데 말이야. 서대리님은 퇴근했어요? 네. 시어머니 안 계신다고 일찍 들어갔어요. 혜성 씨, 오늘 아버지도 늦으신댔는데 우리 미주 데리고 외식할까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요? 라볶이는 자신 있는데. 라볶이? 라면과 떡볶이 환상적인 만남이죠. 맛있겠다. 해줘요. 그럼 저 얼른 재료 사가지고 집으로 가요. 우리 곰지 잘 있었어? 생각보다 빨리 오셔서 너무 좋다. 우리 곰지 보고 싶어서 빨리 왔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도 엄마 무지무지하게 보고 싶었어. 왜 벌써 왔어? 2박 3일 야무지게 채우지 그랬냐? 어딜 가도 집만큼 편한 곳이 있겠어요. 내가 그동안 널 너무 오냐오냐 받자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고만장이지. 이제 내가 네 비유 맞춰야겠구나. 시애미고 남편이고 안중에도 없어. 집안이 무사할 때도 어른이 있으면 눈치가 보이는 법인데 어디 감히 사부인 내세워 바람 쐰다고 집을 비워? 너 언제부터 바람 쐬고 살았냐? 보자 보자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죄송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소리 집어쳐라. 내가 너 다시 봤어. 형규, 네 배 아파 난 자식이었으면 이렇게 나왔겠냐? 말이야, 누가 못해. 넌 말만 비단장사야. 옷 갈아입고 나올게. 가방 이리 줘. 네, 아가씨가 좀... 할머니, 어머니가 한가롭게 바람이나 쏘이고 다니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보다 더 오래 어머니를 가까이서 겪어보시고도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그렇게도 모르세요?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감히 누구 앞에서 시어머니 역성 드는 거야? 버릇 없다고 하셔도 전 해야겠어요. 할머니 정말 잘못하고 계세요. 뭐야? 그래서 잘못하니까 지금 네가 날 가르쳐 드는 거야? 어머니 병원에 계시다 나오셨어요. 가슴에 혹이 났는데 혹시 암일지도 몰라서 조직검사하기 위해서 제거수술 받고 왔어요. 내일까진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도 할머님이 걱정돼서 가족들이 걱정돼서 무리해서 나오신 거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 암이라고 했냐? 절대로 그런 병이어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 결과가 좋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족들의 위로가 격려가 필요하세요. 만에 하나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할머님 이러시는 거 후회되지 않으시겠어요? 며느리도 자식이라는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만 대하세요? 애미야, 애미 지금 어딨냐? 내 앞에 가서는 안 된다. 며느리 앞세우는 거는 한 사람으로 족하다. 복에 겨워서 너 귀한 줄 모르고 내가 고약하게 굴었어. 저쪽에 체격적인 신사분 앉아 계신 테이블에 두 잔만 갖다 드리세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드리는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왔댄다. 혹시라도 안 뭐 어떡하냐? 어떻게 나한테까지 비밀로 할 수가 있어? 날 얼마나 더 뻔뻔한 사람으로 만들면 속이 시원하겠어? 모르는 게 좋겠다. 이제 와서 혜란이 있는 데를 알면 뭐 하겠니? 어디에요? 혜란 씨 어디에 있어요? 데려오면 그 다음엔 어쩔 생각이야? 어쩌겠다는 생각은 없어. 그냥 데려올 거야. 별 수 없게 됐어요. 노 있네. 노망 났어.